멕시코만에 접근한 열대성 폭풍이 프랜신으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2등급 허리케인으로 세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동쪽으로 치우쳐 북상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루이지애나주에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잠시 후 9시 첫 TV 토론을 벌입니다. 초박빙 대결 구도로 진행되는 대선에서 막판 판세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화당이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 등록 절차 강화 법안과 연계한 임시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거부권을 예고해 또다시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링컨 터널을 고장난 버스가 막아서면서 링컨 터널은 물론 인근의 홀랜드 터널, 조지 워싱턴 브릿지까지 뉴저지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주요 도로가 모두 극심한 정체를 겪었습니다. 최근 전기 자동차 배터리 화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항공기에 실리는 기기에 과열 위험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위탁 수화물에 넣는 경우가 많아 항공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멕시코만에 접근한 열대성 폭풍이 프랜신으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2등급 허리케인으로 세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동쪽으로 치우쳐 북상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루이지애나주에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해안 지역 소도시엔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주민들은 폭우와 홍수 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각지에 모래주머니를 쌓는 등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이애미의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어젯밤 열대성 폭풍 프랜신은 올 시즌 6번째로 이름이 붙은 폭풍이며 곧 허리케인으로 격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폭풍우는 이미 멕시코에서 위력을 발휘해 엄청난 폭우가 멕시코만 일대에 집중되면서 각급 학교들이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기상 당국은 이번 허리케인이 루이지애나주 남쪽 해안에 상륙하는 시간이 11일 오후이며 2등급 허리케인으로 시속 95마일에서 110마일의 속도로 상륙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제프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주민들에게 공포에 휩쓸리지 말고 대피 경고에 따라서 차분히 준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허리케인 센터는 이번 폭우와 홍수는 특히 위험하고 목숨을 잃을 위험이 높다면서 내륙 깊숙한 곳까지 살인적인 강풍이 강타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프랜시는 텍사스주와의 경계선인 세빈 패스와 모건시티를 거쳐 동쪽으로 200마일 지역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 지대와 석유산업 종사 노동자들의 거주지역 등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기상당국은 이 지역 전체에 오늘 오후부터 12일까지 거센 폭풍과 홍수, 강풍으로 인한 정전으로 암흑세계가 전개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잠시 후 9시 첫 TV 토론을 벌입니다. 56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이 초박빙 대결 구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토론은 막판 판세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의 최대 도시 필라델피아에서 ABC 방송의 주관으로 90분간 첫 대선 토론을 합니다. ABC 뉴스의 간판 앵커 데이비드 미오와 린지 데이비스가 진행하는 이번 토론은 진행자의 질문에 각 후보가 2분씩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답변을 마친 뒤에는 상대 후보 답변에 대한 반박, 그에 대한 각 후보의 추가 설명 등이 가능합니다. 모두 발언이나 청중은 없으며 자신의 발언 순서가 아닐 경우에는 마이크를 끄기로 하는 등 전체적인 토론 규칙은 지난 6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진행됐던 CNN 토론과 유사합니다. 토론 주제나 질문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인플레이션을 비롯한 경제정책, 불법 이민과 범죄 등 사회 문제, 우크라이나 가자 전쟁을 비롯한 대외정책, 대선 승복 문제를 비롯한 민주주의 제도 등 주요 이슈가 다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유세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대선이 과거와 미래 간 대결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민주주의, 낙태권, 성소수자 문제 등을 앞세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이 불러올 재앙적 결과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경제 실정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이른바 불법 이민자 침공 사태로 노동자를 비롯한 미국 가정의 경제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면서 현 정부 일원인 해리스 부통령의 책임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공화당이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 등록 절차 강화 법안과 연계한
임시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거부권을 예고해 또다시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2025 회계연도에 임시 예산을 편성하고 다른 목적을 지닌 HR 9494 법안의 하원 통과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를 계속 운영하고 재난에 필요한 긴급 자금을 제공하는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대신에 벼랑 끝 전술을 선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연방정부 회계연도 예산은 10월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의회는 9월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합의가 늦어지면 연방정부는 셧다운에 빠지게 됩니다.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지난 6일 내년도 예산안 대신 6개월짜리 임시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아울러 존슨 의장은 유권자 등록 시 시민 증명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임시 예산안과 연계했습니다. 공화당은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표결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어 실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백악관은 임시 예산안에 들어간 국방 예산 등은 불충분한 수준이라 국가 안보 측면에서 무책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난 구호 기금 측면에서도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이 연계시킨 유권자 등록 절차 강화 법안에 대해서도 자격이 있는 유권자의 투표를 어렵게 하고 유자격 유권자가 명단에서 사라질 위험을 높인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엔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만약 의회가 오는 30일까지 예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는 내달 1일 오전 0시부터 셧다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출근길 교통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뉴저지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링컨 터널을 고장난 버스가 막아서면서 링컨 터널은 물론 인근의 홀랜드 터널, 조지 워싱턴 브릿지까지 뉴저지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주요 도로가 모두 극심한 정체를 겪으면서 직장인들이 지각 사태를 겪었습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주요 도로가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으면서 최고 1시간 30분 교통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3시 50분경 링컨 터널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터널 운행이 중단되면서 차량 정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6시 30분경에는 또 다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우스 터널에서 뉴욕으로 향하던 NJ 트랜짓 버스가 타이어가 빠지는 고장으로 멈춰서면서 정체가 더 심해졌습니다. 항만청은 출근이 본격화된 오전 7시 45분 현재 약 1시간 30분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링컨 터널이 막히면서 차량들은 인근 홀랜드 터널로 우회했지만 역시 차량이 몰리면서 1시간 이상 정체가 발생했고 조지 워싱턴 브릿지도 비슷한 정체를 기록하면서 오늘 오전 대규모 지각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으로 보면서도 일자리나 가계 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카드 부채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연체 비율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어제 발표한 8월 소비자 기대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향후 1년 물가 상승률은 연 3%, 5년 물가 상승률은 연 2.8%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물가는 휘발유와 주택임대료, 의료비가 크게 오르고 식료품값과 대학 등록금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향후 3개월 동안 부채 상환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3개월 연속 증가해 13.6%를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20년 4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이후 4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7월 미국의 총 소비자 대출은 2022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연준은 은행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사용 후 미결제액, 자동차 할부 금융액 등 일반 소비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총 소비자 대출이 전월 대비 255억 달러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미결제액이 포함되는 리볼빙 부채가 106억 달러 늘어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차량 할부 금융액이나 학자금 대출과 같은 비리볼빙 부채는 148억 달러 급증해 1년여 만에 최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대출 증가는 소매 판매 증가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7월 소매 판매는 2023년 초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자동차 할부 금융액 중 한 달 이상 연체된 비중은 201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신용카드 신규 연체 비중도 9.05%로 약 12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전기자동차 배터리 화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항공기에 실리는 기기에 과열 위험이 제기됐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로 구동되는 기기와 장비들이 항공편 운항 중에 과열되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위탁 수화물에 넣는 경우가 많아 항공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승객 가방에서 연기가 나는 노트북이 발견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이륙을 기다리던 비행기에서 승객을 소개시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플로리다주 올랜도로 향하던 항공편이 배터리 헤드빈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플로리다주 잭슨빌에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전 전문 업체 UL 스탠다드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기 내 배터리 과열 사고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8%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자담배 과열이 가장 많았습니다. 연구조사 대상 승객의 4분의 1 이상은 전자담배와 휴대용 충전기를 위탁 수화물에 넣었다고 답했습니다. 연방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교통안전국은 위탁 수화물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넣은 전자담배와 충전기, 파워뱅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화물칸의 화재를 감지하고 진압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UL 스탠더드의 조사는 미국에서 운항 중인 35개 여객 및 화물 항공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연방항공청은 올해 8월 15일까지 37건의 비행기 열폭주 사고가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난해에는 77건의 보고가 있었으며 이는 2019년 대비 71% 증가한 수치입니다. 미국에서 매주 약 18만 편의 항공편을 운항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중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비교적 드물지만 리튬 배터리는 어디에서든지 과열될 수 있어 자칫하면 대형 항공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10년과 2011년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실은 화물기가 추락한 후 UN 항공기구는 이러한 물질의 선적을 제한했지만 보다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민 당국과 이민 법원의 언어 접근성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어를 쓰지 않는 이민자가 구금됐거나 이민 법원에 가야 할 일이 생길 경우 언어적 장벽 때문에 부정적인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카도조 로스쿨 이민정의 클리닉이 어제 분석,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구금센터나 이민법원에서 제공하는 언어 서비스 지원을 제때 받은 이들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각종 서류 작성을 위해 구금센터 법률 도서관을 찾은 이들 10명 중 7명은 단 한 번도 언어적 도움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구금센터에서 설문에 답변한 이들 중 절반은 언어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같은 언어를 쓰는 이들에게 주먹구구식으로 도움을 받아 문서를 작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추방 재판 위기에 몰린 이들이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선 정확한 언어 구사가 필요해 도움이 절실하지만 이민 당국에서는 전혀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방법에서는 이민 및 관세 집행기관은 적절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데 이와 같은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민세관 단속국의 언어 접근성은 특히 낮아 구금된 이들이 스스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통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이 역시 대부분 스페인어와 아랍어에 치우쳐 있습니다. 한국어 서비스 현황은 집계도 되지 않았습니다. 언어 서비스 수요가 가장 높은 분야는 이민 케이스 서류 작성, 구금에 대한 이의 제기, 형사 사건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민 정의 클리닉은 전국 200명 이상의 구금자와 이민법 서비스 제공자를 조사했고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언어 접근 문제에 대한 800건의 불만 사항을 검토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NYPD의 불법적인 불심 검문이 최근 들어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시형 아파트 지역 유색인종 대상 검문이 급증하면서 뉴욕시가 공공안전도 유색인종의 권리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독립감시기관 NYPD 모니터가 어제 맨하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불심 검문 비율은 2021년 10.6%에서 2022년 11.3%로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헌적 몸수색 비율은 2021년 15.8%에서 2022년 23.9%로 급증했습니다.
가방, 차량 등에 대한 불법적 수색도 같은 기간 동안 기존 20%에서 30%로 늘어났습니다. NYPD 모니터는 감사 기간 동안 각종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 31%가량은 NYPD가 아예 보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며 실제 불심 검문은 더 많았을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불심 검문이 늘어난 이유로는 NYPD가 새롭게 만든 이웃 안전팀과 공공안전팀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뉴욕 시형 아파트가 있는 구역에서는 불심 검문 건수가 더 많았고 유색 인종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돼 인종차별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시기관이 경찰의 보디캠 영상 등을 입수해 불심 검문을 당한 123명을 분석한 결과 이 중 81명이 흑인이었고 40명은 히스패닉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젊은 흑인과 히스패닉 남성, 허리에 가방을 착용한 남성은 경찰에 의해 불심 검문을 당한 경우가 많았다며 대부분 불법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의심에 의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면책 특권을 인정한 연방 대법원 결정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상원 사법위원장인 민주당 딕 더빈 상원 의원은 오는 24일 트럼프 후보에게 대통령으로서 공식 행위와 관련된 범죄에 광범위한 면책을 부여한 대법원 결정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빈 의원은 의회는 대법원의 트럼프 면책 결정의 위험성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우린 미국 국민에게 이 극우 판결의 명백한 위험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7월 1일 트럼프 후보의 2020년 대선 결과 전북 시도 혐의 관련 6-3 의견으로 면책 특권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재임 중 행한 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선 면책 특권이 있으며 비공식적 행위엔 면책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고용 및 해고 계약서에 내부 고발자의 신고를 방해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된 7개 상장 기업에 3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기업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행동건강관리 서비스 업체 아카디아 헬스케어가 약 140만 달러로 벌금액이 가장 컸습니다. 소프트웨어 제공업체 애폴리오가 69만 2250 달러, 패션 소매업체 AKA 브랜즈 홀딩스는 39만 9750 달러, 신용보고기관 트랜스 유니온이 31만 2천 달러를 내게 됐습니다. SEC는 이들 7개 사가 앞으로 내부 고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기로 합의했으며 관련 계약서 문구를 수정하는 등 문제 해결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으로서 최초로 우주선 밖으로 나가는 우주 유영을 시도할 억만장자 등 4명이 탄 스페이스X가 오늘 오전 5시 23분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기지에서 우주로 발사됐습니다. 발사된 우주선에 탑승한 억만장자 제러드 아이자크먼과 스페이스X 엔지니어 2명 및 미 공군 전역 조종사 등 4명은 전문 우주 비행사가 아닌 일반인으로서 첫 우주워크를 시도하게 됩니다. 우주 산책은 우주선 캡슐의 외부문인 해치를 열고 외부로 나갈 예정으로 우주선 해치 밖에 우주의 대공간으로 발을 내딛는 첫 민간인이 됩니다. 크루 드래건에 탄 4명의 민간인들은 닷새간의 우주비행 일정 중간인 12일 정도 우주 외출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8시경 펠팍 웨스트 에드셀 블러바드와 하이랜드 에비뉴 교차로 인근에서 길을 가던 여성 2명이 차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이들은 모두 펠팍에 거주하는 70대 한인으로 정확한 상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차량 운전자는 미시건주에 거주하는 백인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버겐카운티 검찰과 함께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펠팍에서는 지난 7월에도 50대 한인 보행자가 차에 치여 사망하는 등 최근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78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 63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주말부터 조금씩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